네, 다음은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각종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뉴스 브리핑 윤혜림 기자입니다. 제1회 최민식 사진상 시상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시상식에서 본상 부문 대상은 이갑철 사진사가 수상했고, 특별상 대상은 박병문 사진사, 특별상 장려상은 권호식 사진사 등 5명이 수상했습니다. 최민식 사진상은 지역 사진계를 대표했던 고 최민식 사진사를 기리기 위해 올해 처음 제정됐습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가 한정과 경찰이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대책위 측은 한전이 지난 13일 밀양시 단장면 동화점 마을 인근 96번 송전탑 공사 현장에 있는 농성장을 철거하면서 가건물을 열쇠로 잠가 사용을 못하게 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농구 부산 KT가 창원 LG에 71대 67로 승리를 거두며 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부산 KT는 용병 클라크와 조성민이 53점을 합작하며 3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한편 오늘 경기는 벡스코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스타 2013에 맞춰 지스타 데이로 진행됐으며 지스타 집행위원장의 시투 등이 이어졌습니다. 프로축구 경남 FC가 오늘 창원에서 열린 강원 FC와의 경기에서 1대 2로 패했습니다. 경남 FC는 강원에 먼저 두 골을 내준 뒤 후반 16분 만회 골에 나섰지만 경기를 뒤집지 못하고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부산대학교가 2014년도 대학 입학 전형부터 실시하는 수시모집 일반 전형 학업 역량 평가가 오늘 실시됐습니다. 오늘 치러진 학업 역량 평가에는 오전 자연 계열과 오후 인문 사회 계열 평가에 모두 15,000여 명이 응시해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윤혜림입니다.